3번 축구하는 지원. 그 축구라는 운동은 전신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면 틀림이 없는데 아주 전력 질주를 갑자기 해가지고 혈압을 갖다 갑자기 올린다든가 무엇보다 좋지 않은 거가 경쟁적인 운동이거든요. 상대가 있다는 거, 이 경쟁적인 운동에서 상대를 이기겠다는 거, 이런 운동들이 결국은 다 스트레스와 혈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을 상승시키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축구 같은 경쟁적이고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는 거는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사실 외래에서 권해드리는 거 축구 되게들 좋아하시거든요. 엄청 좋아. 난리도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말려도 안 돼요. 그러면 수비하시라고 그래요, 저를. 아, 공격하지 말고 수비하시라고. 골키퍼가 제일 좋겠네요. 네. 아,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고혈압에 좋다고 해서 제 아는 지인은 그 물구나무를 쓰시거든요. 혈압을 낮추겠다고. 어디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좋아진다고. 주죠, 뭐. 네. 그래서 이게 헬스장 같은 데 가면 거꾸로 도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계 딱 매달려서 발로. 아, 맞아요. 그거 네. 줄 서서 해요, 보면. 그거 되게 시원해요. 쫙 늘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피가 잘 도는 것 같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가시겠죠. 샤워장 위험하다. 샤워장 가셔야지. 그러니까 물구나무 선다는 것 자체가 혈액이 모두 다 일상적으로 그 정상적인 어떤 혈액 순환의 그 루트가 있는데 혈액이 뇌로 머리 쪽으로 다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머리 쪽의 압력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본건 내 가족뿐 아니라 고혈압 환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바로 혈압약. 고혈압약 시장은 약 1조 5천억 원 규모로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혈압약에 대해 떠도는 속설 또한 많으니 혈압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자. 여보, 오늘은 혈압약 안 먹어요? 머리가 안 아프니까 오늘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혈압약은 머리가 아플 때만 복용하면 된다? 글쎄요. 정답은 X! 혈압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다시 복용하는 것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행동. 특히 두통을 느낄 때만 한두 번 정도 먹는 혈압약은 고혈압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지원처럼 점점 늘고 있는 젊은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속설. 오빠, 오빠는 혈압약 몇 년째 먹고 있어? 한 5년? 정말? 약을 그렇게 매일 먹는데 속이 멀쩡해? 혈압약 그렇게 오래 먹으면 위 다 버리겠다. 혈압약을 오래 복용하면 위가 손상된다? 아, 그래요? 정답은 X!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혈압약으로 인한 위장장애는 없다는 사실. 간이나 심장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거의 드무니 혈압약에 겁낼 필요는 없다. 아빠의 혈압약까지 꼬박꼬박 챙기는 효녀딸 은영. 오빠는 5년, 아빠는 몇 년째예요? 아빠는 한 20년 됐지. 전 약 안 먹을래요. 오빠처럼 5년, 아빠처럼 20년 먹다가 혈압약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은 X! 고혈압 자체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지. 혈압약을 한 번 먹기 시작했다고 지속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혈압약을 요약했다가 끊는 경우도 있다고. 내가 혈압약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네. 너 오늘 혈압약 먹었니? 아, 맞다. 지금 바로 먹을게. 그간 가지고 있던 오해를 풀고 생활습관 교정과 약을 통해 고혈압에서 벗어나려는 은영. 그리고 은영에 이어 오늘도 어김없이 혈압약을 빠뜨리지 않는 지원. 그런데 잠시 후. 아, 어지러워. 왜 이러지? 엄마, 아빠, 오빠가 좀 이상해. 왜, 지훈아, 왜 그러는데? 어? 얘, 정신 차려봐. 아, 이 녀석아, 정신 차려.